큐베이스 11, 그 11 이상의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슈퍼 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 슈퍼 비전이 뭐냐면 마스터링과 관련돼 있는 사용할 때 쓰기 좋은 여러 가지 수치들, 그거 외에 이 음악에 관련된 오디오에 관련된 그 측정값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뭐 볼륨미터 아니면 우리가 오늘 볼 뭐 라우드니스에 대한 값들,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오실레스코프, 그 다음에 뭐 웨이브폼, 뭐 앰비언스니 아니면 밸런스,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, 이거를 뭐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띄어서 만들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라우디니스에 대한 것 주로 할 거고요. 그거 외에 웨이브스에서도 WLM 미터라고 하는 걸 제공을 합니다. 그냥 미터가 있고 플러스가 있는데요. 뭐 어느 걸 쓰던 오늘을 하는 데는 상관이 없고요. 어느 걸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. 포비전은 이렇게 생겼고 WLM 미터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. 우선 여기서 트루피크, 그 다음에 여기 LUFS라고 되어 있는 쇼텀 이거와, 그 다음에 WLM에도 쇼텀에 있는 LUFS, 그 다음에 여기 트루피크라는 게 있죠. 우선 트루피크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리를 들을 때 소리가 찌그러지게 들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. 소리가 너무 커서. 그래서 그 찌그러지는 지점, 그 지점들을 우리가 피크 뜬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, 트루피크는 그 소리가 가장 큰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. 지금 이 내가 재생을 하고 있을 때 지금 -6.1 이라는 게 제일 큰 소리가 -6.1 dB 라는 걸 얘기를 해요. 음악이 처음 시작될 때는 -6.75 였는데 얘는 0.01 단위가 없어서 -6.2 라고 나오네요. 순간 음악이 터지는 부분에서 또 더 올라가죠. 그래서 제일 큰 피크 친다라고 얘기하는, 피크 친다라고 얘기할 때 소리가 깨진다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고 받아들이는데, 트루 피크는 부분은 실제로 소리가 제일 큰 지점의 소리를 얘기를 하고요.